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항공 우주 방위 산업 관련 행사에 참석해 자주 국방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첨단 무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한 국방력의 목표는 평화라며 북한의 SLBM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이어서 김용재 기자입니다. 상공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고개 비행. 흰 연기를 내뿜으며 푸른 하늘에 태극마크를 수놓습니다. 지상엔 전차와 장갑차 등이 위용을 뽐냅니다. 드론과 위성, 우주 장비 등 미래 방위 산업을 이끌어갈 무기 체계도 전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 1호기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상공을 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FA-50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며 방위 산업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4년 전보다 4계단이나 올라선 순위입니다. 그러면서 방위 산업에 대해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표는 초인류 게임 체인저.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인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당장 오는 2026년까지 방위력 개선비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산 우선 구매, 지역 밀착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도 추진합니다. 특히 2030년대 초까지 항공기 엔진의 독자 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역량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 발사되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